된장이 4개예요. 그렇죠. 된장이 지금 16,000, 18,500원. 18,500원짜리가 4개. 네. 여기에 고추장과 간장까지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. 맞습니다. 홈웨어 쇼핑가 보시면요. 네. 병당 가격 고추장은 18,500원, 간장은 12,500원에 만나볼 수 있는 건데요. 네. 오늘 이렇게 푸짐한 구성, 6인원 보다 보니까 가격이 네. 만만치 않아요. 백화점에서도 그럼요.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맞아요. 백화점에서 보셨던 바로 그 고스락입니다. 고스락이요. 으뜸이라는 뜻이래요. 근데 진짜 으뜸을 만들겠다 하는 그 고집을 이 안에 탁 담아서 정말 장을 잘 만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좋은 햇빛, 싱그런 바람, 깨끗한 잘 지하수가 만났어요. 100%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을 했는데 이 지역이요. 전북 익산입니다. 맞습니다. 네, 다송리라고 하는 곳이라서 소나무 굉장히 많은 예. 솔숲인 거예요. 야.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겠어요. 근데 여기에 일부러 예. 이렇게 약간 분지 형태로 된 곳에 온기를 쫙 낮죠. 정말 환경 좋은 깨끗한 곳에서 이렇게 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무려 3,500여 네. 개 저렇게 보세요. 수많은 장들이 네. 고스란히 고추장, 된장 해가지고 간장 해가지고 그것도 36개월 이상 제대로 숙성했으니까 네. 요 맛이 정말 보통 맛이 아닌 거죠. 그럼요. 쫙 넘어오르고 그 솔숲 보세요. 깨끗하고 정말 물 좋고 바람 좋고 진짜 숲으로 딱 둘러싸인 깨끗한 그 환경에서 네. 깨끗하게 만들어냈습니다. 우리 가족 먹을 거니까. 사실 이 유기가공식품이라는 인증을 다 받았는데 이 유기가공식품이라고 하면 95%의 농축산물이 다 유기농이어야 돼요. 근데 그 유기농이 화학이나 비료 이런 농약 같은 걸 쓰지 않고 3년 동안 3년 그 이상을 써야지만 유기농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유기농, 이것도 유기농 이렇게 돼야지만 유기가공식품이라는 인증을 까다롭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요. 자, 그만큼 우리가 좀 먹을 거니까 네. 깐깐하게 보시자고요. 자, 유기농콩, 국내산 100% 유기농콩을 어떻게 했냐면 요걸요 유기농콩을 잘 삶았는데 요거를 삶은 시간도요, 보세요. 5시간 넘게 이렇게 5시간 넘게 푹 삶았기 때문에 야, 예. 으깨지는 거 보세요. 그러니까요. 네. 정말 으깨지는 것도 다르죠. 그럼요. 그야말로 하나하나 재료가 정말 신선도도 다르고요. 그럼요. 제대로 숙성시켜서 익혔기 때문에 예. 푹 익혔어요. 가마솥에서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 푹 익힌 다음에 메주를 빚어내는데 이 메주도요. 뭐 이거 모양이 좀 다르네. 특이하네요. 일반적인 메주하고요. 예. 그러니까요. 모양이 다릅니다. 잘 푹 익은 그 콩을 가지고 잘 빚어내야지만 이게 숙성이 잘 되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이 안에 이렇게 구멍을 낸 이유가 있어요. 여섯 개의 구멍을 통해서 이 안에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아질 수 있게끔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숙성이 잘 되게 발효가 잘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. 맞습니다. 고기도 제대로 익혀 드시기 네. 위해서 속까지 잘라서 구운 것처럼 맞아요. 이렇게 메주도에 하나하나 구멍을 내서 그 네. 속까지 제대로 발효될 수 있도록. 그럼요. 긴 예. 시간을 발효를 해서 여기에 천일염으로 다시 한번 또 이제 간수를 빼고 다시 한번 새로 불린 콩을 넣어서 긴 시간 네. 한가리 담아서 그것도 전통 온기에 딱 담아서 발효를 시키고 숙성을 시키는데 이게 36개월이나 걸리는 거예요. 야, 저도 군 생활 정말 30개월 오래 했는데요. 네. 36개월이나 아니 보세요. 그만큼 제대로 숙성을 하다 보니까 네. 된장 맛이 그야말로 깊으면서도요. 네. 굉장히 이게 구수합니다. 아,